다시 원산 시내로 돌아와 이번에는 원산의 두 번째 맛을 소개할까 합니다. 메밀가루로 국수를 뽑아 회와 곁들인 원산 회국수. 함흥냉면은 명태를 고명으로 올리는데 원산 회국수는 광어가 포인트라네요. 광어회에 갖은 양념과 재료를 넣어 조물조물 무쳐내고 북강원도 산 메밀가루는 뜨거운 물로 반죽해 찰기를 더합니다. 원산 회국수, 이 한 그릇에 원산의 땅과 바다를 모두 품었습니다. 아주 먹음직스럽네요. 구수한 메밀국수에 새콤달콤 광어회 고명, 깊고 진한 국물이 더해지니 참으로 조화로운 삼박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맛있었습니까? 우리 광어회하고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. 스님님이 가져가셨습니다. 아, 이게 메밀이군요? 예. 이 메밀에는 메밀이 20%, 밀가루가 10%, 넝마가 70%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그럼 메밀은 올해 나온 메밀인가요? 예. 아, 올해 새 메밀로. 이게 몇 인분쯤 될까요? 글쎄, 2kg단 말입니다. 아.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. 10명이 먹을 수 있군요. 예. 아주 좋은 귀한 제가 메밀을 받았습니다. 우리 남쪽에서 남쪽 동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맛있게 가져가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 네.